학교 방송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가 학교에 어떻게 강의에 사용이 되어지고 또 원격 수업에 이제 활용이 됐는가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러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우스를 지금 어디가 있는지 찾아서 가야 되는데, 예, 우선 크로마키를 대략 이 정도로 보고, 아이스튜디오 학교 방송은 그동안 방송하면 전관 방송 혹은 그 학교 안에 TV 방송만을 생각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스마트 교실 수업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 원격 수업과 스마트 방송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비디오가 유튜브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라이브로 스마트폰에서 직접 교실의 수업을 가정에서나 학교 다른 교실에서 볼수 있는 IP 방송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강의실에서 수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를 가지고 그냥 찍어서는 그냥 여기 있는 걸 찍어서 방송을 하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 방송을 했을 경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강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실의 어두운 화면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강의는 강의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3억 5천에 스마트폰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약 600만 개의 장치들이 매일 팔리고 있지만 아직도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디오 강의가 아직 실제 강의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비디오 강의가 실제 강의보다 더 나아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강의가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강의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디오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 분명 교실 강의는 변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도 아직도 이 원격으로 강의 수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원격 수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야 되지만 지금 원격으로 수업을 해서 교실에 가지 않고 혹은 미국에 유학을 가지 않고 이런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직도 원격 수업이 있는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큰 호텔에서 한다, 혹은 큰 강당에서 했을 때에 강사 얼굴이 잘 보이지 않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건 역시 이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해결이 되고 따라서 이런 비디오 강의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러닝을 여러분들이 동강으로 찍는 것들이 특수한 회사에서만 가능하다. 메가스타디나 유명한 데에서 직접 스튜디오를 가지고 제작한 것 외에는 이러닝이 안 되고 있고 그 이러닝에 있는 비디오마저도 실제 강의만큼 효과가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비를 학교의 교실이든 작은 공간에 설치하는 순간 학교와 가정과 교실은 모두 다른 특수한 방송 장비 없이 실시간 스마트 방송국이 되도록끔 만들어진 것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입니다. 방송실에 이걸 설치하거나 교실에 설치하는 순간 이 강의는 전 교실로, 전 교정으로, 전 가정으로 갈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방송실 공사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이 장치만 설치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비디오 편집 장비와 방식이 있었습니다. 소위 렉처 캡처라고 하는 이 방식들은 유튜브에 있는 비디오나 혹은 많은 이러닝 센터에서 만드는 방식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기 어려운 점과 더 중요한 것은 만들어진 비디오를 보는 것이 실제보다 낫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호텔이나 학교나 세미나룸에서 녹화가 안 되고 있다. 녹화할 수 있는 장비가 많이 있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녹화를 해도 그것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강의, 교실의 강의, 목사님의 설교 등은 다 휘발성 강의였다. 한번 강의하면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다시 강의를 해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강의나 수업이나 강의들을 다한번 찍어서 아이스튜디오 만들어지면 다시 볼수 있게 하는 시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의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아이스튜디오 녹화는 실제 강의 이상의 효과를 만들게 되고, 따라서 이런 방식의 실시간 수업이 원격으로 스마트폰으로 이뤄질 수 있고, 따라서 이걸로 컨퍼런스도 할수 있고, 웹상에서 웨비나를 할수 있고, 또 이러닝 컨퍼런스가 누구나 웹에서 이러닝이 이뤄질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900년대 이후 교통 네트워크망에서 PC 그리고 인터넷망에서 스마트폰으로 가는 스마트 혁명 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새로운 스마트 플랫폼은 분명 우리에게 프리젠테이션과 교육의 새로운 환경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에게 스마트 강의의 새로운 챌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스튜디오 강의가 일반 강의보다 더 효과적인 강의가 되고, 또 원격지에서 듣는다 하더라도, 미국 MIT의 강의를 한국 카이스트에 듣는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듣는 것 이상 낮게 되고, 또한 곳에서 하는 강의는 이제 한 곳에 앉아 있는 100명, 50명의 강의가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볼수 있게 되고, 강의가 끝나면은 그 강의는 녹화가 되어서 영원히 역사에 남게 되어짐으로써 이 강의 장치가 만약 누구나 10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된다면 앞으로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V스튜디오의 방식은 새로운 버추얼 테크놀로지를 써서 강의에 꼭 보여줘야 되는 강사와 또 강의 장면과 혹은 이 USB 카메라와 같은 걸 가진 실물 화상기를 통해서 현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촬영하는 장면과 또한 스위칭이 마음대로 제가 혼자서 이렇게 강의를 하듯이 절환되고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카메라와 하나의 USB 카메라로서 수십 개의 카메라 효과를 만들어내는 특수 강의를 전문가 없이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 활용 사례는 교실에서 직접 이것을 놓는 순간 그 강의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어디나 움직일 수 있는 강의 녹화 시스템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이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당에서 직접 강의하는 장면을 스크린에 보여줌으로써 이 강의가 현실보다 더 낫게 할수 있다. 또 눈높이 강의로 세미나를 하더라도 세미나를 뒤에서 하면 앞에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는 장면 같은 걸볼수 있게 하는 다양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같은 머신에서 이 수업이 원격으로 아무 다른 소프트웨어 없이 스카이프로만 가지고도, 혹은 기존의 웹엑스, 커넥트 프로 등의 프로그램에 장착을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기존 화상회의 시스템에서 프리젠테이션 시스템을 할수 있는 원격 수업과 강의가 만들어짐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스카이프, 우브 혹은 MSN을 통한 화면이 그동안 얼굴만 보이던 화면에서 프레젠테이션 화면, 다이나믹하게 씬을 변경시키면서 보이는 화면이 되는가 하면, 웹엑스 같이 도큐먼트를 쉐어하고 USB 카메라로만 보던 많은 사람이 보는 커넥트 프로나 웹엑스 방식이 이제는 이렇게 도큐먼트 쉐어링 파트에 프레젠테이션 비디오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다이나믹하게 강사의 얼굴을 크게 보거나 혹은 장면을 크게 보일 수 있는 이러한 화면이 만들어짐으로써 강의를 실제처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방식은 원격 수업, 교실과 교실 간의 수업, 또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바야흐로 아이스튜디오의 프리젠테이션 시대가 화상회의, 원격 강의, 강의 녹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커넥트 프로를 아이스튜디오에 연결해서 커넥트 프로 장면이 바로 나가는, 제가 직접 독일과 원격 프리젠테이션 해서 컨퍼런스에 저만 한국에서 하고 나머지들은 다 현장에서 했던 여기 250명의 강의실에 독일 이러닝 전문 학자들이 본그 시스템을 실제로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스튜디오 방송실은 녹화 및 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 상에서 호텔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수업도 스웨덴과 코리아 간에 실제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일산 학교와 스웨덴에 한 경험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 교실에서 이렇게 학생, 한국 학생과 스웨덴 학생의
스카이프 강의가 다 이루어지는 걸 보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례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포함해서 학교 혹은 그 많은 곳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은 더 이상 교실 안에 학생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볼수 있는 스마트 플랫폼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이 교실이 과거에 칠판에서 했던 것이 호텔에서 100명이 됐다면 이제는 강의는 밀리언 피플이 보는 시대로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이스튜디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강의를 방송국 같이 하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강의가 되고 또한 아이스튜디오는 스카이프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회의로 할수 있게 하게 하고 또한번된 강의는 영원히 강의가 녹화돼서 사용되는 유튜브나 다른 비미오 같은 강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네 번째는 인터넷 방송이 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플랫폼 위에 자유자재로 다양한 강의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 이제 쭉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제가 그걸 했었는데 그래서 끝을 하면